경례 다짐합니다. 산결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전 도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공청심사위원 공식위원장을 역임하신 한국의 포청천 안강인 변호사님 내 결의를 다지시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후보들 차렷 시민 여러분 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예비 후보의 신분이 돼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인선 6기를 구상하고 미래 통일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덜 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평소에 여성으로서 김동진 시장님을 존경하셨답니다. 네, 주제는 내가 아는 김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력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어렸던 시절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저의 친정 가정을 잘 꾸려주신 큰오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통영 살림을 잘 추스려 주신 이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장님을 보면서 제 오라버님의 연상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희망, 너의 희망, 우리의 희망. 감사합니다. 김동진 후보의 사무소 개소식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늘 평소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우리 통영말로 등 따수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빛나고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문화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검증되고 또 시민들이 선택한 후보를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저는 물론이고 우리 김동진 시장 또 시의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통영시를 잘 사는 통영으로 또 자랑스러운 통영으로 전국에 모범되는 통영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김동진 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과 격려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희망 편지가 있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통영의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후보 들어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모님도 오시는데 저희 노모님 금년에 92세입니다. 어머니 잠시 조금 인사 꼭꼭 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서릴 텐데도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동지로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은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 주신 우리 강석주 전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때까지 선거를 세 번 치렀는데 세 번 다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당한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나서게 됨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우리가 외부로는 정말 조용하고 좀 엄숙하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내실 있게 제가 앞장서고 우리 이군인 의원님을 앞세워서 새누리당의 깃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7월 달에 취임을 하고서 그 해 한산대첩 재전을 끝내고 난 뒤에 9월 달에 제가 정말 우리 토영시의 산림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그 챙겨보면서 제가 많이 놀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지방채를 낼 수 있는 한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한 세입결손을 메꾸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은 그 아픔 속에서 입 다물고 꾹 다물고 해오다가 제가 작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재정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남해안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43개 사업에 대해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나열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것은 보류하고 어떤 것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어떤 것은 경중과 왕급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금년에 처리할 거, 몇 년 만에 처리할 거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처리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 통제형의 완공, 음압당의 완공, 우리 통영문화원사의 완공, 또 우리 박물관의 완공 이런 것은 제가 다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한산도까지 케이프카를 놓는다, 음악학교를 만든다 하는 것은 보류 내지 장기 과제로 돌려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의 패턴이 이게 버스 타고 오는 단체 관광보다는 성용차로 타고 오는 가족 관광의 가족 관광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내 곳곳에 저희가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어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관광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내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4년 동안을 시정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 주류를 보면은 제가 제 생각대로 제 문의대로 내 향치대로 하고 싶은 일은 못했어요. 앞에 사람 어지러 놓은 거 제가 다 추스르고 정리하고 재정 건전화 시킨다고. 이제는 여러분 제게 다시 4년이라는 시정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제 생각대로 제 문의대로 제 향기대로 통영을 가꾸고 싶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종 해상사고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통영은 뭐라 말해 해도 잘 살기 위해서는 조선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성동조선이 약 65척 3조가 넘는 것을 수주를 했고요. SPB 조선도 약 한 35척 정도 수주를 했고 미륵도에 있는 그동안 21세기 조선이라든지 사보조선이라든지 또는 신화조선 이런 등등은 지금 신화조선을 제외하고는 주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증진 효과나 또는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아마 그 안정 자체가 공단 조선 클러스터로 이렇게 변화될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통영의 수산물, 통영의 관광을 가지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뛰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청사진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깃발 아래 이군인 위원장님을 선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노를 젓는 형태로 해서 일을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러한 통영의 꿈과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말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